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4일 연중 제 18주일 루카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인간의 소유욕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 열망이 원동력이 되어 인생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소유욕이 지나치면 욕심, 나아가 탐욕으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지나치면 다른 이들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집착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참된 가치들, 그리고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선물받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겸손되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재화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것, 즉 그분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대교구 김형진 베드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